간을 풀어주지 않으면 단명할 팔자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갔으면 벌써 외국에 있어야 될 아이이고 명심도 명심해.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 신곡동의 천도암의 천둥도사입니다. 앞으로 제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앞으로 실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네, 제 조카가 있거든요. 네네네. 조카가 요즘 고민이 좀 있다. 네. 혹시 사주를 하나 봐주실 수 있어요? 네네네. 네. 생년월일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네. 2007년 3월 19일 생이고요. 아이고, 성질이 너무너무 급한데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자기 성질을 부려보고 산 적이 없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아무것도 못한 사주이니 이 아이는 한이 많고 원한이 많고 당연히 이 아이는 나중에 머리가 지금 곤란스러울 수가 있는 사주이네. 이 사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갔으면 벌써 외국에 있어야 될 아이이고 저 5대양 늑대주로 빠져나갔어야 될 아이인데 부모 때문에 만들어져가는 인생으로 사는 중생이니 이 아이는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단명할 팔자야. 그 한을 빨리 풀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단명을 하니 그리 알아. 이 아이는 외국에 나가서 이 나라를 빛낼 사주인데 그것이 틀려먹었어. 부모가 욕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져간 사주가 됐으니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거기다 대고 겉으로는 웃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 당연히 머리가 복잡한 것이야. 혼란스럽고 에이구 불쌍한 사주이구나. 부모 때문에 불쌍한 사주야. 아이고 저 멀리 보내. 멀리 보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살게 놔둬. 그래야 명다리를 잇지. 그렇지 않으면은 명이 짧아. 짧으니 그리 알아라. 부모가 아주 욕심이 많아. 그러니 자식이 그렇게 힘들지. 에이그. 에이그. 욕심이 많다는 게 혹시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부모의 욕심이란 얘기야. 부모의 욕심. 그 자식의 욕심이 아니고 부모의 욕심. 아, 자식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원하지 않는. 그렇지. 그 아이가 타고난 팔자가 있고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부모가 그 아이를 눌러버렸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다. 겉으로만 웃고 사는 것이야. 그러니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파. 하니 말도 마. 이 아이는 멀리 보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돼. 먹는 거 입는 거 만나는 사람까지 다 지배를 받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너 같으면 안 힘들겠어. 그러니 병들었지.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그거를 티내지 않고 살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 자신은 멀리 보내시라고 했는데 멀리 가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이 조카분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산속에서 살고 싶으면 산속에서 살고 고기 잡고 싶으면 고기 잡고 살고 그래야 명을 이어. 그렇지 않으면 명이 끝나버려. 그거 굳한다고 이어지는 거 아니야. 이 아이는 지금부터라도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살게 놔둬. 그 부모가 나중에 죄 받아. 돌고 도는 거야.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멋진 인생이고 나발이고 이 아이는 명을 잇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죽으면 뭐 할 것이야. 자식 잃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냐 이놈들아. 어디서 큰일 나. 명심도 명심해. 지금부터라도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게 해놔둬. 그래야 명이 이어져. 그렇지 않으면 죽어. 병들어서 명심해라 이놈아. 됐냐?